전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만 명을 넘겼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후유증을 호소하는 이들도 늘고 있는데요. 최근 광주시가 코로나19 후유증 극복을 돕는 온라인 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센터장을 맡은 광주시 의사회 박유환 수석 부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 시민뿐만 아니라 뭐 전국의 다른 분들도 이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네네. 이 코로나19 후유증 온라인 극복센터를 운영하는 이유 어떤 건가요? 네, 코로나19 사태가 나타난 지 벌써 7개월이 넘었고 전국적으로 1만 5천 명의 확진자가 나타났으며 지금 우리 시에서도 완치자가 2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지만 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가 다양한 후유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완치되신 분들이 모여서 다양한 후유증 사례와 정보를 공유하고 치료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플랫폼이 필요하게 돼서 코로나19 후유증 온라인 센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네, 코로나 후유증으로 파악되는 증상들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요. 네네. 그중에서 대표적인 증상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코로나19 바이러스하고 싸우면서 피로가 오겠죠.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 후 피로증후군이라는 게 있고요.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호흡기 바이러스지만 또 우리 근육세포, 혈관 내피세포 이런 것들을 많이 공격을 해서 근육세포를 공격을 당해서 근육통이랄지 두통 같은 것들도 많이 나타나고요. 또 혈관 내피세포를 공격당하면서 뇌혈관, 뭐 기억력이 저하된다거나 아니면 당뇨병, 또 피부도 공격해서 가려움증 이런 다양한 후유증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완치자들 중에서 그러면 후유증을 겪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일단 경증이냐 중증이냐에 따라서 이 비율이 틀려집니다. 미국 질병예방센터 보고에 의하면 경증 환자는 한 35%에서 피로랄지 기침, 미열 등의 후유증을 나타난다고 나와 있고 또 네. 나이가 많을수록 이 후유증을 겪는 비율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후유증을 경험한 유증상 자 중에는 18세부터 34세는 거의 한 26%, 30세부터 50세까지는 32%, 50세 이상에서는 거의 뭐 47%였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요. 또 고령의 2개 이상의 기저질환이 있다면은 완치자의 증상이 더 오래가고 후유증도 더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보고했고요. 또 이탈리아 의료진이 143명을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중증 환자의 보고에 의하면 거의 143명 중에 125명, 거의 87%에서 한 가지 이상의 후유증을 나타낸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경증이냐 중증 환자에 따라서 후유증에 나타나는 퍼센테이지가 좀 틀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 증상뿐만 아니라 후유증에 대해서도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필요한 사람은 온라인 상담도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네네. 이 상담은 어떤 분들이 해주시고 또 어떤 상담이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완치자라는 이런 꼬리표 때문에 후유증조차도 주변인들에게 섣불리 이렇게 알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익명으로 지금 상담을 받고 있고요. 여기에 참가하시는 교수님 또 준종합병원 선생님들, 개업한 선생님들이 다양한 정신의학과 선생님, 가정의학과 선생님, 산업의학과 선생님, 또 내과 선생님들 한 7분 정도 지금 모여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 광주시 홈페이지에 통해서 온라인으로 가입을 하시거나 본인이 가지고 계신 SNS 계정을 통해서 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익명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상담을 하고 또 오프라인이 필요한 경우는 따로 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치료라기보다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걸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온라인 극복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신지요? 일단 코로나19 환자에서 가장 힘든 것은 격리라는 남에게 사회적인 격리 또 정신적인 격리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서로의 이 소통의 의미가 가장 크고요. 이런 것들을 익명으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시 의사회 박유환 수석 부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